프렌치 프라이 잘 안 먹는데 트러플은 우리가 트러플 참을 수 없다고. 자리를 옮긴 이유가 네. 있죠. 아, 여기 뒤에 배경도 굉장히 근사한데 우리가 칵테일도 좋지만 또 여기 디저트가 또 자자하죠. 검색해보면 사실 빙수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 웨스트 인조선 서울은 네. 진짜 얘기가 숙소 아니면 빙수 얘기인데 시즌이 시즌인지라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옮기네. 이 시원한 술에다가 또 디저트까지 곁들이면 더없이 좋죠. 와우. 저희 수박 빙수는 경남 함안에서 재배한 당도 높은 수박으로 만들었습니다. 빙수 위에 생수박이랑 수박씨 모양의 초콜릿을 올려서 재배를 하였습니다. 아, 이게 초콜릿이 네. 아니라 초콜릿이에요? 네, 수박씨 모양의 초콜릿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맞습니다. 당연히 신줄 알았는데, 네. 신줄 알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 빙수를 먹는데 씨를 좀 발라주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게 초콜릿이라니. 야, 너무 재밌다. 화만 수박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월등하게 우수한 수박이 많이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옛날에 임금님 진 상품이라고 했겠습니까? 당도가 진짜 이 초콜릿이 맛이 나요. 초콜릿. 맛이 나나요? 네, 맛이 나요. 너무 재밌는데? 그냥 수박 맛이 처음에 나다가 초콜릿이 나중에 이게 네. 약간 해바라기식 그 초콜릿. 진짜요, 맛있어요. 먹방을 할 뻔했네.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네. 아, 이거는 얼음이 녹아도 이 가파더는 진짜 또 나왔어요. 산처럼 쌓여왔는데. 판매 시작한 메론 빙수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핫한. 와우. 네, 빙수 위에 저희가 홈메이드로 만든 메론 시럽을 올려서 만들었습니다. 아래 과육도 있는데 높이 쌓여있어서 무너지기 쉬우니까 위에서부터 천천히 드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뭐 고맙습니다. 와. 강원도 양구에서 예, 강원도 양구에서 나오는 이제 스페셜한 멜론입니다. 일산 빙수군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듣기로도 한 달 반에서 길어야 두 달 정도만 생산되는 멜론으로 알고 있고. 아, 그리고 색이 굉장히 예뻐요. 진짜 예쁘다. 둘이 잘 어울리네요. 한번 먹어보시죠. 야, 이거 무너질까봐 조심조심.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죠? 위에부터. 네. 와. 이게 들어가자마자 그냥 사르륵 녹아버려요. 와, 고급진 멜로나 맛. 이게 뭐 솜사탕인가요? 이게 약간 의도한 건 아닌데 또 이렇게 초록색 민트까지. 아, 이게 또 이렇게 어울리네요? 물 마시러 왔다가 호사를. 네, 엄청난 호사를. 굉장히 맛있네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주신 이유가. 아, 이유가 있네요. 네. 진짜 이게 오늘부터 마침 또 날짜가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의도한 건 아닌데 이런. 촬영 날짜를 빙수 출시일로 맞춘 뭐 그런 술 마시러 왔는데. 빅빅쳐. 네. 이게 되게 잘 어울려요. 또 민트. 아, 그러네요. 칵테일. 같은 초록인데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아주 다른 초록이에요. 아, 이 밑에가 이대로 멜론을 통째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 안에 또 멜론이 들어있다고. 실제 멜론이 계속 먹게 되네. 아, 그러니까 내추럴. 모든 것이 이제 내추럴. 맥켈란 내추럴 컬러처럼. 이게 훨씬 부드럽네. 지금 또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이건 또 요거대로의 달고 달달하고 시원한 시원하고 과즙이 굉장히. 프로모션 하고 있다는 바로 그 레어캐스크하고 에이틴 주인공들이 등장을 했죠. 아니, 사실 진짜 우리가 그냥 뭐랄까 좀 마음 먹고 마실만한 최고의 어떤 맥켈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8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네. 맥켈란의 가장 플래그십이고 네. 가장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언제 맛봐도 좋은.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저 레어 캐스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굉장히 레어한 점이 맥켈란 캐스크 중에서도 수많은 캐스크 중에서도 16가지의 원액들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1%의 맥켈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맛을 보시면 굉장히 뭐 쉐리의 맛뿐만 아니라 되게 복합적이고 엄청 파워풀합니다. 이게 100% 유러피안 오크 퍼스트 필로만 만들어진 저희 술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때문에. 캐스크 자체가 귀한 애들을 그쵸. 모았으니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체리를 보급하는 보데가가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데도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쿠퍼리지가 없어진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포함된 원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굉장히 레어하고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그쵸. 사실 그렇지만 저희는 뭐 요걸 마시는 건 아니어도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저희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저, 많이들 찾으시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살루트. 아, 언제 맡아도 좋으니.
침이 고이네요. 바로 아, 아는 맛이 무섭다고. 건자두향 진짜 너무 좋죠.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아니 이게 한 병에 내가 얼마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데 굳이? 뭐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또 저희가 나오는 음식과 곁들이면 완전히 다른 또 맛이 됩니다. 자 음식 나왔습니다. 네. 와우. 제가 추천으로 제공해드리는 바비큐 블레터 그리고 저희 바의 시그니처 가치샌도 준비해드렸습니다. 와우 가치샌도 고기고기야. 그 바비큐 플래터, 그 다음에 맥켈란. 맥켈란이 네,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바비큐 플래터가 5만원으로. 네, 5만원에 이렇게. 5만원에 이 정도. 네. 수제 소세지,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 퍼플로잉, 그 다음에 칼라마리. 그다음 트러플 프렌치 프라이가. 와, 아, 트러플이 이게, 네, 트러플 네, 올라가 있네요. 여기에 가치산도까지. 저희 바에서 이제 많이 판매되는 메뉴 중 하나고요. 네. 돼지고기 등심을 우유에 24시간 숙성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이제 텍스처를 갖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고급진 한 잔인데요. 이거를 아, 술과 함께 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살루트.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위스키 좀 특히나 자기 풍미를 갖고 있는 위스키를 마실 때는 안주는 저는 별로 안 먹는 편이거든요. 뭐 해봐야 뭐 견과류 아니면 좀 달지 않은 그런 뭐 안주들 이런 거 먹는데 지금 너무 뭐 아 탱글탱글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한 점 하시죠. 저는 이 와 프렌치 프라이 잘 안 먹는데 트러플은 무려 트러플 참을 수 없죠. 야 이거를 같이 또 이제 고기류랑 우리 쉐리 이게 뭐 또 환상의 짝꿍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거 드시 소스. 아, 이 풍부한 이 트러플의 스테이크 소스. 와우. 레어 캐스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파워풀한 향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거기 쉐리가 주는 그 뒷펀치가 펀치. 장난이 아닌데 또 여기다가 같이 이제 고기들을 곁들일 생각을 상상으로 해봤는데 진짜 이거는 아름답네요. 침고이네요. 어, 뜻밖의 고급 식사. 아 그러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주를 약간 술에다 절이는 느낌으로. 보통 풋 페어링을 하실 때 와인이랑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와인은 맞아요. 같이 이렇게 머금으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데 위스키 같은 경우는 향이 피니시가 좀 오래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스키를 드시고 남는 향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이제 고기 육류 그런 거를 드시면은 맞아요. 여기에 남은 잔향과 이게 어우러지면서 그쵸. 그 풍미가 이제 섞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위스키를 드시고 고기를 드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드셔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맛의 조화가 잘 남아서 순환이 되는 느낌. 위스키, 뭐 육류, 뭐 생선 이렇게 약간 입안에서 하모니가 이렇게. 그러면 약간 이렇게 그 만화처럼 계속 이렇게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는 이 순환이 멈추지 못하는 술 먹고 트러플 맛을 보면 다시 또 술이 땡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네. 아 두툼한 이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썰 게 아니라 우와 아 돼지고기인데 미디움으로 익혀가지고 진짜 맛있네. 아 너무 맛있는데 다른 가츠산도랑 진짜 다르게 엄청 촉촉하고 와 이런 호사를 아 진짜 선생님 우리가 술은 둘이서 처음 먹는데 아 그럼요. 이거 뭐 촬영이고 뭐고 참 좋네요. 좀 앞으로 좀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네, 네. 행사도 좀 같이 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세상이지만 술은 온라인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누고 그럼요. 공유를 하고 그 즐거움을 이제는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아, 또 저희 오늘은 스피리추얼 홈에 오셔가지고 저도 되게 굉장히 좋은 자리를 했고 아 맞아요. 너무 좋네요 진짜. 진짜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잘. 남자 둘이지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게 뭔들 중요하겠습니까? 맞아요.